감사합니다. 대단하다. 이야.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혜진이 지금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아, 이야. 아이고, 너무 좋아하네. 네. 아니, 저는 선생님 표정을 계속 봤는데요. 네, 네. 내 제자요? 아니, 내가 가르쳤어. 야, 표정이. 어떻게 들으셨어요? 말씀하신 그 네. 터치 부분이랄지 농염 같은 부분을 제가 네.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. 네. 시각적인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다 화합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그럼 행복하자고 소리를 만드는 데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목에 어떤 명예를 걸고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합작 모습을 한번 하고 사진에 저는 신지야. 뭐 대본이 없습니다. 네, 근데 사실 뭐 딱히 대본에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맞아요. 그냥 우리의 소리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. 지금 이제 조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예, 예. 완전 웃음이 나오세요. 마이크 앞치마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아니 근데 뭐 선생님께서 네. 이번에 갑작스럽게 저희 부탁을 해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올라오실 때 계속 손을 푸시면서 올라오시면서 충분히 가능하셨구나. 조금만 손 좀 푸시고 가볍게 네, 네. 개인 연주를 살짝만 그냥 손 풀고 워밍업 차원에서 네 워밍업 일단 예를 쓸게요. 아름다운 합주에 여러분들 박수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차지해서 네. 학교를 끝까지 지켜내서 저희 동생들을 끝까지 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친구들이 1승을 해야 됩니다. 자 그리고 우리 기정이도 한마디 해주세요. 가야금 매력을 알리고 싶어서 진도아이랑을 준비했습니다. 아 기다렸습니다. 학계를 위해서 키워달라는 어떤 내용으로 진도아리랑을 계산을 했다고 그럽니다. 네. 가해금 소리를 큰 박수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도아리랑입니다.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다리가 났네.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